누워볼래? 누우면 돼? 손 살 풀어서. 아니 근데 다짜고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잘 받으니까 내가 더 해주고 싶네. 뭐 하는 거야? 왜 내려와? 엉덩이 조금 더 위로 내리. 오 맞아. 이거 토킹 아니야 이거? Wet ass pussy.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아! 미치겠네. 여러분, 오늘 제가 럭비를 배우러 왔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일본 도쿄입니다. 고! 와, 이제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왜 이렇게 더워? 진짜. 진짜 미치겠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한테 럭비를 배우려고 왔어. 럭비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하잖아. 네,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일본까지 날아왔다. 내가 알려줄게, 제대로. 오케이. 알겠어. 럭비를 내가 배우러 왔잖아. 난 근데 럭비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 네. 보통은 뭐부터 시작해? 일단 스트레칭부터 들어가지. 아, 스트레칭. 어, 중요하지. 운동하는 사람들 다 항상 스트레칭을 하네. 어. 아프진 않지? 글쎄? 글쎄? 야! 아, 정말 돼. 우리 같은 경우는 볼을 묶어서 하거든. 아, 두 명씩? 어, 맞아. 어. 누워볼래? 누우면 돼? 이렇게 누우면 돼? 하체를 스트레칭 해줄 거야. 어. 좀 잘 풀어줘. 아니 근데 다짜고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제 살짝 앞둘 때. 어, 아. 여기서 멈춘다. 아. 왜 웃어? 아니 저 흉소리. 아니 신음이 아니라. 아. 유연하다. 좀 더 세게 할까 그럼? 아. 아. 잘 받으니까 내가 더 해주고 싶네? 잠깐만, 뭐라고? 아니,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을 잘 받는다는 거지? 어. 뭐야? 또 뭐가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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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니, 잠깐만. 이렇게. 선수부터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이상이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풀어줘야 돼. 어떻게? 럭비 같은 경우는 목이 아주 중요하거든. 목? 어. 어 그래서 목 단련을 해야 돼. 응. 우선은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고, 잡아줘. 내가 이렇게? 어. 그럼 내가 형 목에 무게를 걸 거야. 잠시만요. 이거 살짝 수치스러운데.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힘을 주니까 형이 위로 올려봐. 5초 동안에 여기까지. 시작! 1, 2, 3, 4, 5, 와, 잘하는데? 야, 너무 힘든데? 아니, 근데 그거보다 되게 바닥이 너무 뜨거워. 개뜨거워.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돼? 다섯 번이야. 또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봐봐. 넷, 둘, 셋, 넷. 좋았어. 아 근데 이거 왜 살짝 수치스럽지? 나 이거 약간 일진들한테 놀림당하는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거 선수들은 여기서 뭐 빨끔치 하거든? 아까 자세.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달렸네. 살짝 힘들지? 약간 놀림당하는 거 같아 진짜.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이게 웜업이야. 이거 말고 또 있어? 어 있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봐. 이렇게? 어. 이거 똑같대. 나 지금 약간 놀림당하는 것 같거든? 아니 이거 우리가 변소에 해. 형이 스쿼트쇼 했을 때 고양이 자세라고 있잖아. 어어 어.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는 왜 필요한 거야? 럭비에서는 거북이 자세라고 했거든. 거북이 자세?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맞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뜨거워.
개 뜨거워. 여기 닿으면 안 돼. 와 잠깐만 나 근데 진짜 뜨거워. 아 잠깐만 너무 뜨거워. 너 해봐. 안 뜨거워? 응. 안 뜨겁다고? 네. 내가 뭐가 돼 그럼. 근데 일단 여기 무릎 닿으면 안 돼. 살짝 올려. 어 해서? 앞을 봐. 아. 이게 거급이잖아. 어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 맞아. 여기 닿으면 안 되고. 어 안다 안다. 여기 살짝 엉덩이를 조금 더 위로 내리. 어 맞아. 이거 토킹 아니야 이거? Wet as pussy. Wet as pussy. 우리 같은 경우는 자세를 잡으면은 여기에 공을 올려. 와. 이거 떠오르면 안 돼. 이대로 킵. 야 이거 고문 아니냐고. 야 이거 군대에서. 오 잘하는데? 나 잘하지. 우와. 이게 기본 자세야.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혹시 준비 운동을 더 할 거 있어? 어 있지. 또 있어? 어 있지. 야 마지막이야. 뭐? 지금 거북이 자세를 인형해서 자세 봐봐. 뭐 하는 거야? 어머머. 어, 뭐 하는 거야? 내가 참을게. 어. 왜 내려와? 닿잖아.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잡을게. 어, 어. 자세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봐. 중심으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치네. 아! 아, 너무 힘들어. 어, 그치. 어, 오,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맞아. 아까 자세는. 어, 킵해야 돼. 어, 어 킵해야 돼. 어. 오 근데 되게 잘한다 진짜? 응.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어 이런 자세 익숙하지? 어? 아니? 어 되게 잘하던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럭비 배워볼까? 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어 그럼 벌써부터 힘들어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으로 패스, 태클 패스, 태클 어 그리고 스크럼 스크럼? 그 스크럼은 이렇게 피부 각질 제거하는 건가? 뭔 소리야? 아니야? 아, 배워볼 거야. 우와, 재밌겠다. 일단 처음 만져보는 거지? 응. 어때? 어,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응.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그러네. 그래서 던지는 법도 다양하게 있어. 응. 근데 이거는 잡는 법이 따로 있어? 어, 있어, 있어. 손을 이렇게 세로 말고 엄지 손가락만 세고 놓고 이거는 가로야. 아. 약간 키스하는 것 같은데? 목 잡고 키스하는 그런 느낌 아니야? 아, 아니야. 근데 그 느낌인 것 같아. 그치? 어. 약간 이렇게 잡아. 약간 이렇게 잡아.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말을 몰라. 일단, 제일 간단한 게 탑 패스야. 탑 패스? 어. 그냥 이렇게. 카펫에 던지면 돼. 어. 네. 이거는 깎아온 거리에서 패스할 때. 샷! 어, 맞아. 이 느낌이야. 어, 샷! 어, 좋지? 어.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스냅 패스라고 해서 퉁카라 힘을 사용해서 공을 날려. 우와. 야 뭐야? 이거 스냅을 줘야 돼. 헛. 어 아래서 아래서 이렇게 회전이 걸리면 안 돼. 무회전. 우와. 야 이거 속도가 오. 내밀어야 돼. 응 좋은데? 오. 이렇게 해봐. 그치? 오. 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아니야? 다음은 경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패스야. 스크류 패스. 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회전을 쓰면서 패스하는 거.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호흡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볼링 좋아해? 볼링? 어, 볼링 던지듯이 이렇게 해봐. 어, 이건 할 수 있어. 어.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 약간 강아지랑 놀아주는 주인님 같은데? 아 힘들어 근데 말 아니고 되게 잘하는 거 어때 형이 진짜로? 응. 나 이거 잘하는 거야? 어, 나 처음에는 이렇게 못했어 아 진짜? 응, 엄청 고생했지 처음 해보는 거 맞아? 어 나 이거 처음 잡아봐 아 그래? 아니 원래 요 정도까지 못하거든 아 진짜? 응 운동신경 뭐 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응 헐 근데 패스할 때 포인트가 있어 뭐야? 우리가 맨 처음에 패스를 배울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듯이 이렇게 어. 배우거든 어. 캐치 실패해서 떨어뜨리잖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맞죠 3대 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구나 어, 패스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공이 갓 태어난 애기라고 생각해서 갓 태어난 애기를 던질 수가 있어? 야!
좀 더 소중하게 다루라. 어. 이 말이지. 상대가 어. 찾기 쉽게 좀 사랑을 주면서. 민수야. 민수가 누구야? 영민아. 태원아. 내 이름 안 불러주네. 수진아. 마지막으로 태클 배워볼 거야. 태클? 응. 탭이 있어. 응. 첫 번째, 다운 스피드라고 허리를 낮춰야 돼. 어. 그치. 응. 두 번째, 마인드라고 해서 무릎 뒤를 잡아야 돼. 어. 그래서 여기를. 오! 으아! 오. 맞아? 맞아? 이게 태클이야. 아. 자. 다운 스피드. 이렇게. 그치. 해서 어디 잡아? 무릎 뒤를. 오금? 어, 아니. 오금. 오금, 3호선. 한번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형 가야 돼. 아! 아, 잠시만. 아, 아파? 어. 야, 큰 척 하지 마. 아니. 한번 더 해볼까? 응. 어, 타운 스피드 해가지고. 무릎 밀어? 잡고, 어. 어, 그래, 맞아. 안 놓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 응용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있어. 어.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우와! 와, 보여줘봐.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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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가 상상한 거 이상인데? 와, 방 개 넓어. 이거 준비한 거야? 온천 지려버린다. 여기서 씻을까? 네. 우선 다 걷나요? 네. 오늘 그래도 재밌는 수업 해줘서 너무 재밌었어. 어, 너무 고마워. 아니야, 너무, 내가 너무 고맙지. 야, 너 덕분에 그래도 일본도 구경하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해봐. 누가 이거 운동 배우려고 외국까지 나가냐고. 그럼 경기장 실내도 있어? 없어. 아, 야, 야외. 그럼 더울 때는 이렇게 참으면 해야 돼. 오, 맞아. 진짜 빡센 스포츠다 이거. 야, 적어도 기계체조는 안에서 했어. 아, 혹시 구기 아 좋은 것 같은데? 그치, 내 공 쪽은 처음이다. 영광입니다. 와, 씨, 처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나 밥 먹으러. 커피 먹고 싶어. 아, 힘들어.